보이는 차종은 제네시스 BH이고요. 갑자기 브레이크 등이 전혀 들어오지 않아서 원인을 찾다 보니까 저기 저 노란 테이프 안쪽에 다이오드라는 게 들어 있습니다. LED에는 다 들어 있다고 하는데 아마 제네시스 BH 그리고 에쿠스 K9이나 뭐 K시리즈 중에도 이렇게 들어있는 게 있을 것 같고요. 저 고리를 일단 손으로다가 저렇게 제키면 빠집니다. 생긴 건 슈즈처럼 생겼고요. 위에는 다이오드 표시가 있습니다. 가격은 550원이고요. 네, 제네시스 BH나 에쿠스 뭐 K9 또는 K시리즈 중에도 여러 군데 있다고 하니까는요. 빼는 방법은 저렇게 빼시면 간단합니다. 방향은 뭐 어차피 고리가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밖에 안 들어가고요. 저렇게 빼시고요. 끼워 넣으실 때는 동일하게 이제 끼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. 제가 이제 영상 촬영하다가 혼자 꽂으려고 했는데 한 손으로 한번 떨어뜨리고 다시 시도를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. 뭐 간단하게 꽂을 수 있는데 영상 찍는다고 그런 거니까는요. 즉 밀어 넣으면 바로 들어가니까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테이핑 처리 해가지고 저기에 묶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. 만약 이걸 교체했는데도 브레이크가 들어오지 않는다 하면은 이제 브레이크 등 스위치가 있는데 그것도 한번 교체를 해 보시고요. ABS 쪽 커넥터가 간혹 헐거우면은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. 오늘은 이렇게 뒤로 숨겨 놓고 마무리를 했습니다. 테이핑 처리는 나중에 했고요. 지하주차장에서 브레이크를 밟아서 테스트를 했습니다. 잘 들어오고 이렇게 550원으로 브레이크 등 수리를 하였습니다.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